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 수능 특강 현대시 오늘은 장수산이라고 하는 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 벌목 정정 일회권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이거 뜻 어떤 뜻이냐면 나무를 벨 때, 벌목을 할때 쩡쩡 울리는 소리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는 쩡쩡 울린다라는 울리는 소리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의성어가 쓰이죠. 자, 벌목할 때 쩡쩡 울리는 소리, 이게 들리는 거예요. 벌목 정정 이랬거니, 아름드리 큰 소리.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름드리는 어떤 뜻이냐면요. 둘레가 한 아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팔로 이렇게 안았을 때 이거를 하나의 아름이라고 하거든요. 한 아름. 자, 그러면 둘레가 이렇게 한 아름이나 되는 큰 소나무예요, 소나무. 큰 소나무가 베어짐직도 하구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 쩡쩡 울리는 소리가 매우 커서 이큰 소나무도 베어질 것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베어짐직도 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뭐뭐함직도 하이라고 해서 우리 옛날 말투를 쓰고 있죠. 여기도 한번 더요. 뭐뭐랬거니. 이런 것도 옛날 말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위에다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이렇게 물개 밑줄 표시하는 부분들은 다 옛날 말투.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옛스러운 말투들. 옛스러운 말투들이 쓰이고, 그리고 좀 고풍스러운 그런 시어들이 쓰이면. 고풍스러운 시어가 쓰이면 우리 물결 밑줄을 좀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스러운 말투를 사용한다는 거는 이 시의 아주 큰 특징이 될 건데 어떤 특징을 만들어낼 거냐면요, 여러분. 동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거예요. 동양적이고, 그리고 예스러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봐볼게요. 자, 골이 울어. 자, 우리 여기에서 골은 여러분, 골짜기예요, 골짜기. 자, 산 골짜기가 울려, 울려예요, 울려. 자, 그래서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 조용한 골짜기가 막 울리는 거예요. 소리로 울려가지고 메아리 소리가 쩌르렁 돌아움직도 하구나.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쩌르렁이 쓰였으니까 의성어 쓰이는 부분이죠. 의성어가 쓰이고, 자, 그리고 돌아움직도 하이라고 해서 여기도 예스러운 말투가 쓰입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더 밑줄 그어볼게요, 여러분. 골이 울어서 메아리 소리가 쩌르렁 돌아움직도 하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요, 이 장수산의 골짜기가 너무 조용해서 벌목하는 그 쩡쩡하는 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올 것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아주 깊고 그리고 고요한 장수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깊고 고요한 장수산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쩌르렁 같은 의성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청각적 이미지로.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메새도 울지 않을 만큼 그만큼 조용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고요한 상태예요. 깊은 산의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 우는데.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밑줄 그어볼게요.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 우는데. 자, 그러면 너무 조용해서 이제 어떻게 느껴지냐면 뼈가 저린다, 약간 소름이 돋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뼈가 저린다는 거는 촉각적 이미지잖아요? 이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적막감까지 느껴진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조용해서 적막감이 느껴진다. 자,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고녁.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눈과 밤이라는 건 여러분, 이거는 눈이 내린 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밤에 지금 막 눈이 와가지고 눈으로 덮여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상태를 종이보다 하얗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희고녀가 쓰였으니까 우리 여기도 한번더 물결 밑줄 표시할게요. 예스러운 말투 쓰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쓰인 표현법을 좀 정리해 볼 건데, 첫 번째는 느낌표가 쓰였죠. 자, 그러면 우리 느낌표가 쓰였다는 거는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쵸? 하얗구나. 자, 그래서 우리 영탄법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감정, 감탄으로 드러내는 우리 영탄법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또두 번째는, 자, 종이보다 하얗다라고 해서 지금 이 장수산의 눈 내린 밤을 하얗다,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 혹은 색채 이미지도 가능합니다. 하얗다고 했으니까 시각적, 색채 이미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뜻은요, 여러분, 이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달도 보름을 기다려서 이렇게 하얀 이유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달 중에서도 보름달이 가장 하얗고 그리고 가장 밝잖아요. 달도 이렇게 보름을 기다려서 지금 이런 보름달인 이유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름달로 이렇게 하얀 이유는 한밤 이 고를 걸음이란다. 자, 우리 이 고를 아까 전에 골짜기였잖아요. 이 골짜기를 걸음이란다. 자, 그러면 걸음이란다. 우리 여기도 예스러운 말투잖아요. 그쵸? 자, 우리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보름달이 이렇게 하얗게 뜬 이유는 나보고 여기 걸으라는 뜻인가? 나한테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 건가?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걷기 위함인가? 이 골짜기를 걷기 위함인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윗절 중이. 자, 그러면 윗절 중에다가 우리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위에 절에 사는 스님인데 여러분, 이 스님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어떤 깨달음인지는 우리 바로 뒤에 나올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여기에서 윗절 중은요, 제목에 나온 이 공간, 장수산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윗절 중과 장수산이 왜 같은지도 우리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윗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을 지고 졌는데도 웃으면서 올라갔대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절로 올라가는 길에 여섯 번 중에 여섯 번을 졌지만 막 분통해하고 화내고 이런 게 아니라 헤헤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웃으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드러나는 태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스님의 태도 여러분, 세상 일에 연연해하지 않는 이런 태도가 드러나요. 진다고 하더라도 질 수도 있지. 이렇게 연연해하지 않는 태도. 이런 거를 우리 달관적 태도라고 합니다. 세상 일에 초월해 있는 태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초월적 태도. 세상 일에 연연해하지 않고 초월해 있는 이런 달관적 태도, 초월적 태도. 자, 그리고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여섯 번 중에 여섯 번이 졌으면은 당연히 화가 나고 막 분통했을 거예요. 그거는 속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 스님은 속세에서 벗어난 경지, 탈속의 경지에 올랐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탈속의 경지에 오른 이런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조차리 늙은, 우리 요거는 맑고 그윽하게 이런 뜻입니다. 맑고 그윽하게 늙은 사나이에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자,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 한번더 형광펜 쭉 쳐볼게요. 쭉 형광펜에 치시고, 자,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고 했는데 이 냄새를 줍는 거 여러분 화자예요, 화자. 자, 그러면 화자가 이 내음새를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늙은 사나이는 누굴까요? 여기서 늙은 사나이는 바로 윗절 중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윗절 중에 내음새를 줍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내음새를 줍는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될 거냐면 바로 이 스님의 태도를 자기가 따르겠다. 나도 이런 태도를 배우겠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태도를 따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여기 부분 줍는다도 마찬가지로 우리 물결밑줄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물결밑줄 왜 여기다가 물결밑줄을 표시했냐면 줍는다는 지금 현대어인데요. 원문에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여러분, 원문에는 줍는다 이렇게 시옷으로 써져 있거든요.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원래 줍는다를 옛날에는 줍다 이렇게 시옷으로 썼거든요. 자, 그러면 옛날 말로 원문에는 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물결밑줄을 좀 표시를 할게요. 예스러운 말투가 원래 드러났던 부분입니다. 시름은 바람 돌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자, 그러면 지금 장수산은 바람도 불지 않고 아주 조용한데 내 내면의 시름 걱정은 아주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밑줄 긋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이 시름 걱정은 바로 화자의 시름 걱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시름이 가득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그럼 이런 싫은 걱정을 이제 어떻게 한다고 표현했냐면, 오, 견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오가 나왔으니까 우리 감탄사죠. 영탄법 쓰이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견디란다, yes라는 말투 또 쓰이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견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자기는 이 싫은 걱정을 조금 인내해 보겠다, 인고해 보겠다 하는 인고의 자세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인내, 인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견디란다라고 예스러운 말투가 쓰였는데 현대어로 조금 적어보자면 견디겠다예요. 견디겠다. 자, 그러면 겟이 쓰인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지가 드러나는 거냐면 의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차고 올연히, 올연히 우뚝하게 서 있다는 뜻이에요.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에서.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 겨울 한밤내에다가 세모 표시를 해볼게요. 겨울 한밤내. 자, 그러면 지금 이 겨울 한밤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이 정지용 시인이 쓴 장수산, 시가 쓰인 시대는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였어요. 자, 그러면 이 겨울 한밤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부정적인 현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현실, 를 의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화자가 시름이 가득한 이유도 지금 이 배경에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내용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우리 뒤로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시에다가 좀 표시를 해볼게요.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여기 남긴 내음새를 죽는다까지 표시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시름은부터 또 끝까지예요. 겨울 한밤내까지 묶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은 조금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여기에서 보면 처음 묶은 부분은 장수산의 그 고요한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두 번째 묶은 부분은 자기의 시름 걱정에 대한, 자기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시상 전개 방식은 바로 선경후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경치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정서를 이야기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은, 우리 여기 끝부분이요, 여러분. 자, 오, 견디란다. 차고 올려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에서라든지 뭔가 뒤에 내용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지금 시행을 종결시키지 않은 이런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시행을 종결시키지 않았다. 이것도 우리 특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특징을 드러낼 거냐, 어떤 효과를 드러낼 거냐면요. 시행을 종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운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운을 형성하고,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로 볼수 있냐면, 아까 견디란다라고 하면서 인고의 의지가 드러났었잖아요. 그 인고의 의지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윗절준과 장수산이 우리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같은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윗절준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달관, 그리고 초월적인 태도, 그리고 세상 일에 욕심이 없는 그런 무욕의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장수산도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골짜기 아주 깊은 곳에, 조용한 곳에 있는 곳이거든요. 자, 그러면 속세와 아주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탈 속의 세계입니다. 탈 속의 세계. 자, 그러면 이탈 속의 세계, 속세와는 단절되어 있는 이런 공간이잖아요. 자, 이 윗절중도 속세와는 단절되어 있는, 속세와는 아주 멀리 떨어진 이런 특징을 가졌죠. 자, 그래서 윗절중과 장수사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